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이번엔 시티즌 아나디지 템프에 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982년에 처음 발매를 했고요. 발매 초기에 다양한 프로그레시브 기능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모델입니다. 현재까지도 시티즌에서는 다양한 복각 모델을 내고 있는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리뷰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20년 빔즈와의 콜라보 모델로 아나디지 템프 스켈레톤이라는 제품인데요. 빔즈하고 시티즈는 최근에 이제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콜라보 제품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레트로가 유행이라서 2019년 발매 때보다 2020년 제품 같은 경우는 발매 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됐고요. 판매 방식도 예약 형태로 판매를 했는데 코로나 여파인지 20일 가까이 지연이 돼서 발매가 됐고요. 수량도 예약보다 적게 남아서 매장 쪽 예약 같은 경우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 발매하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매 후에 일본 옥션 같은 데 상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인제하고 시티즌 제품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적고 이제 실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매물이 적은 상태입니다. 매장 쪽에서는 추가 입고는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정확하게 일정이나 수량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고요.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 원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다면은 개인 매물이라도 보일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는 1980년대 디자인에 충실한 복각 모델이라서 크기가 좀 작은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데요. A 부분은 아날로그 형태의 시계고요. B 부분은 초, 알람 시각, 로컬 타임 중한 가지를 표시합니다. 단 크로노그래프 모드에서는 계측 시간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C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계의 모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D 부분은 시간의 디지털 표시입니다. 그리고 E 부분은 온도 센서입니다. 측면에 이렇게 4개의 버튼이 있고요. 1번 버튼을 사용해서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모드를 설정 가능하고, 그다음에 3번 버튼은 조명이 들어오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2번 버튼을 이용해서 뭐 알람이나 시간이나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제 모드를 지정하시고 2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초나 분이나 알람이나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시고자 하는 때를 지정을 하시고 4번 버튼을 누르시면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크로노그래프 모드에서는 2번 버튼과 4번 버튼을 사용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생활 방수 정도는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매장 직원들 말로는 뭐 방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안하실 때나 뭐 물갈이 가실 때 착용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